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마제스티. 나 지금 마제스티 그러면서 고객님 쳐다보고 고객님 고객님 까딱까딱 멍청한 소리 할까봐 고객 까딱까딱 맞다고. 그래서 마제스티를 이 란답은 요거 예전에 요거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애예요. 요건 진짜 갖다 놓은 지 오래되나 입구 사이즈가 10cm 진짜 요런 사이즈를 그때는 진짜 요런 사이즈만 해주세요 해갖고 막 16 높이는 16cm고요. 자, 요 아이는 뭐냐면요 포에베라 나입니다. 포에베인데요. 얘가 포에베 달의 여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아이를 요렇게 요 아가 보세요. 이게 다 지금 금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얘를 딱 보는 순간 얼굴이 꼭 달덩이 같이 달덩이 같은 색깔은 아닌데 달덩이 같은 너무 그러면서 이 테두리가 양 사이드가 요렇게 약간 에어니엄 속이라고 누가 안 할까 봐서 약간 톱니바퀴처럼 이쁜데요? 근데 네. 너무 크지 않아요? 안 커요. 지금 제가 여기다 심는다니까 같은 난다분에 멋지게 좀 심어주래요. 우리 짝꿍이 야 그럼 짝꿍 심을래요? 아, 진짜. 일단은 우리 고객님 거 먼저. 자, 고객님, 마제스티 먼저. 얘 묶어놨네. 얘 앞으로, 얘가 마제스티가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목말라갖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머리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요거. 속 좋다. 요거는, 이제 영양분도 좀 들어가면서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깔 내려고 하는 모래. 이제, 강모래 같은 것도 많이 쓰시죠? 강모래, 마사. 별게 다섯 개 있네요. 에스라이트. 에스라이트보다는 이거 뭐야. 오스모 코트. 영양제. 이게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문의가 오셨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무슨 유충 알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영양제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영양제예요. 이 안에 그 화분을 털었을 때 있잖아요, 고객님. 그 안에 노랗게 알갱이 있는 거 있죠? 그거 유충 알이 아니라 그거 저거예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농장에서 영양제 쓰시는 겁니다. 얘는 공중뿌리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기는 하지만 얘는 그리고 약간의 지금 약간 방그늘 있는 데 있었거든요. 얘가 금이 다 묻어 있어요. 원래 마제스티가 약간 금하고 교배종인 것 같은데 약간 백봉 스타일 같으면서도 아주 예쁘죠. 백봉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요 아이가 금하고 이렇게 교배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예뻐라. 근데 이게 얘는 무슨 불만이 있다고 이렇게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 아마도 제가 물을 많이 굶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을 굶겨놓고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주니까 지금 잘라내지 못한 공중뿌리? 이런 건 그냥 다 잘라주셔도 되세요. 이게 다 독립밖에 흙.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냄새 맡고 아이들이 그냥 습기, 습도 다. 옆에 있는 습도랑 습도는 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 이거 다 죽어가는 애 하나 심어놓은 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사각분에 심어놨어요. 진짜 모질이 같이 다 죽어가는 애 하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 짝꿍이 못 찾을 텐데. 진짜 지금도 모질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이 너무 못생겼었어. 그리고 아까 그 일자 수영으로 당신 이거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사각분에 정말 바보같이 심어진 애 하나 있는데. 네, 못 찾아요. 아나 땀나. 이거 이름 좀 한번 써. 아 이쁘다. 이름 좀. 잠깐만요. 이거 얼마? 이거 사장님 이거 8,000원이요? 네. 이거 이쁘네요. 잠시만요.
아, 더워. 막 비 오니까 지금 천장은 천정을 다 넣으니까 엄청 더워요, 지금. 제가 또 땀이 원래가 또 땀이 많은데. 뿌리 사이사이에는 뭐 혹시나 까치가 있나 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까치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냥 뭉친 거, 뭉친 것만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거 한 거 적어 놨었어요? 잠깐만요. 카메라 걸려야지. 네. 수비 안녕. 어, 어서 와, 언니. 잠깐만, 언니. 어서 와, 언니. 비가 내일까지 엄청 올 거래요. 진짜 말이야. 네, 제가 지금 이 우에 뿌리를, 우에 왜목대인 뿌리를 살리고 싶어서 이게 찢어지는 자리에서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지금 제가 얘를 지금 많이 올렸어요. 얘는 머리가 무거운 관계로 지지대 좀 하나 받칠게요. 수정님. 이게 다 이만큼 산? 아니, 이거 산? 2,000원씩. 이거 얼마지? 1리 2,000원 얘도? 네, 한가합니다. 5월달은 제가 제일 한가한 달입니다. 5월달은 뭐 꽃이 바쁠 것 같죠? 5월달은 카네이션 파는 집들이 바쁩니다. 네, 가녀 팔고 카네이션 파는 집이 바쁘지? 저는 엄청 한가해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 한가합니다. 5월달은 그래요. 원래가 그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그래서 여기저기 챙기시느라고 여기에 이제 조금 잊어버리고 좀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5월달 딱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오세요. 5월달은 가정의 달. 돈들 많이 쓰는 달이라 조금 한가합니다. 짝이랑 같이 또 그 짝꿍 말고 진짜. 다육이 짝꿍. 네, 다육이 짝꿍. 저 언니 다육이 짝꿍 있어요. 친구분이 많으셨네요. 응. 다육이 짝꿍.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자, 요거를 앞으로 사장님이 기울어 놓은 이유가 있었네. 네,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한 달 정도는 그냥 여기다 그냥 해 놓으셔야 되세요. 이거 빼지 마세요. 네, 지지대 빼지 마세요. 요거는 얘가 이제 햇빛 보면서 올라가면서
잡혀요. 요건 빼지 마세요. 그래야 이 균형은 잡혀요. 지금 앞뒤 균형 맞추느라고 힘들었어요. 요거 제가 마제스티는 심어서 지금 우리 고객님이 예쁘게 식재를 해서 란다자리 분에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썸네일 찍어 놓는 거 그것도 지금. 그리고 이게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아이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그냥 배터리가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제스티 심어서 우리 고객님은 식재해서 집으로 예쁘게 데려가셨고요. 그거 이제 이 아이 포이베 달의 여신이라고 이제 그런 이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린 데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요 아이가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생장점을 살짝 이제 건드려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예쁘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기대를 안 하셨대요. 별로 그냥 이쁘지가 않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웬만한 에어니엄 속들이 다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뭐 양팔 벌리듯이 그렇게 팔 벌리면서 나오는데 이 아이는 너무 동그랗게 이렇게 머리에 꼭 핑코진 아이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마도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냥 얘하고 키가 비슷비슷하게 동글동글동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나올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그러면 요 생장점에다가 이렇게 생장 촉진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요럴 때는 요 아이들이 물을 말리면은 사라져 버리던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럼 물을 안 말리면 되죠.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메치스를 한번 제가 생장점에 이렇게 이런 색장 이렇게 촉진제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아이를 데려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지금 제가 물을 많이 줘 가지고서요. 그 아이가 맨 녀석이 시집을 못 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제가 물을 많이 줘서 그 아이를 아무나 그냥 지금 던져 놨는데 그 아이도 아메치스 그냥 미인유잖아요. 저 진짜 못 키워요. 근데 그냥 던져놨는데 너무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달린 아이가 빠글빠글 달린 아이가 지금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물 말리면 안 된다는 말이 맞구나. 대신 또 돌기마리아가 있잖아. 돌기마디바가 있죠. 그 아이는 또 제가요 사장님 그랬거든요. 얘는 물 많이 주면 돌기 없어진다.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걔는 또 물을 또 엄청나게 줬어요. 그랬더니 돌기가 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걘 돌기 사라졌어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장님 말씀이 걔는 물 말리라고 그랬더니 또 걔는 또 물을 많이 퍼져갖고 또 돌기가 다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웬만큼 이렇게 만든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를 이제 그 생장 그 촉진제를 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시기를 맞춰가면서 그 주기를 맞춰서 물을 줘야지 그 아이들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그라든다 그러죠. 아이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어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잘 챙겨주셔야지 이 아이들이 잘 큽니다. 제가 아메치스를 키우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아메치스 너무너무 이쁘게 크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그 아이 이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란다자리분에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배터리가 그냥 나가는 바람에 얘 심는 식재 영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이 포이베란 아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얼굴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금종자라서 아이가 전부 다 새꾸가 이렇게 다 빼꼼히 전부 다 금이에요. 아주 뺑 둘러서 다 금입니다. 너무 이쁘죠? 자, 요런 아이 요런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거 마제스티 제가 우리 고객님 너무 예쁘게 란다자리 분에 식재해 드렸는데 지금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 고객님 사진 한번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 포입에 새로 나온 신상, 진짜 신상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에 기대를 안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이뻐질지 몰랐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기대하면서 키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